되게 움직이네. 아 씨. 아 진짜. 저기요, 지금 제 영상인데 존재가 너무 크시네요. 오늘의 요리는 제가 새벽에 약간 배가 고프면은 사람이 입맛이 돋고 그냥 다 먹고 싶고 이래가지고 충동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치?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때 충동 구매한 어떤 음식을 친구들을 초대해서 같이 먹어보려고 합니다. 야! 물론 여기서 제가 요리하는 거는 별로 없어요. 양념장도 이 패키지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건 가스불 틀기. 이게 무슨 큐브예요, 그게? 저어주기. 기도하기. 레토르트식품 돌려먹기. 사랑을 넣어주기. 정성을 쏟아주기. 망고를 껴주기. 오늘 제가 할 요리는 애쓴다. 고추장 전골입니다. 고추장 전골. 곱. 뭐야? 애쓴다. 곱등이 너무 싫어. 창. 창문. 뭐야? 실패. 전골로 이행시. 전. 전 진짜 곱창 전골 너무 먹고 싶어요. 골. 골. 골라 먹어야지 곱창만. 아, 해무장님. 애쓴다. 빨리 요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요 문 열라는 것 같은데. 야, 벌써 안 돼. 야, 뭐야? 어디서 왔냐? 몰라도 돼. 와인 못 먹으니까. 와인으로 이행시와 와 인 인성 말하는. 와 네. 애쓴다. 오늘의 요리를 하기 전에 손부터 씻어줄게요. 이빨로 씻으면 더럽게 씻지 말고. 네. 일단 이 요리 이게 제가 구매한.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이게 제가 구매한 소 곱창 전골 패키지입니다. 오늘의 냄비. 콕튜브 할 때만 쓰는 그 냄비. 오호. 와 진짜 크다.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다가 가득 차게 하진 않을 거고. 그러게, 저렇게 승현이도 끓일 수 있겠다. 그것도 같이 패키지예요? 아니요, 이건 따로 샀어요. 2,000원이면 역시 요리를 못하면 돈을 써야지. 근데 나는 내 소중한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맛있는 요리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이걸 구매했습니다. 육수. 여름이가 원래 육수를 사오기로 했는데 싫어. 아, 그래서 내가 애쓴다. 내가 좋아하는 짠. 뭐야 그게? 이거는 디저트입니다. 사과. 근데 너무 갈변해서 이거 먹어도 음식 아닌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는데? 오늘의 채소, 청상추, 청경채, 깐마늘 이렇게 세 가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야채가 좀 빈약해요. 예. 그냥 알아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예. 원래 닦아줘야 되는 게 맞겠지? 그래야 될 것 같아. 너무 더러운데? 아니야, 이 세상에 더러운 건 없어. 내 엉덩이 사이에 있는 거 같아. 예요. 냉면 육수 같아. 그러게. 냄비가 너무 큰가? 어. 냄비 교체. 양이 되게 적다. 1인분인가 봐. 적다는 많을 것 같아서 불렀다니. 그치. 양이 되게 많다. 충분하겠는데? 애쓴다. 곱창을 끓는 물에 넣어야 되는지 그냥 넣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서 없어? 아. 그래서 그냥 진짜. 제 감대로. 콕튜브 폭주 기관차의 감대로. 내가.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하얀 거짓말. 짠, 이거 내가 가위로 다 잘라야 되나 봐. 맛있겠죠.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생겼다. 이제 좀 끓입시다.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어떻게 기다리냐면 광고를 끼면서. 야! 애쓴다. 햄튜브 티셔츠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와. 저기야, 더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 아니야? 애쓴다. 짠! 우리 셋 다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커플티! 크리피! 야! 자, 양념장을 지금 다 넣지 말고 조금씩 풀어서
조금씩. 응? 조금 맞아? 네. 그럼 거기다 비비면 어떡해? 국물에 비벼서 풀어야지. 저기요, 여기서 셰프는 접니다만? 네. 잘 잘라주세요. 아, 힘들어, 씨. 아, 아파, 손도 느리네. 나는 진짜 고깃집에서 알고 못할 것 같아. 어, 바로 잘리겠다. 손님이, 아, 답답해! 제가 할게요! 내가 지금 딱 그 말 하고 싶어. 제가 월급 드릴게요! 그건 아니지. 저랑 사귀어주세요! 이러겠지? 전화번호 뭐예요? 이러고. 아, 뻔하다. 이게 가격이 얼마였지? 아, 우와! 승현아. 애쓴다. 뻔하다. 자, 야채 투하. 야채 투하로 4행시. 야. 야. 근데 이건 약간 쌈채소인데 탕에 넣어 먹으면 맛있을까? 뻔하다. 뭐야 이거? 상추. 상추네? 상추에 탕을... 상추를 왜 넣어? 탕에다가? 상추를 왜 넣어? 진짜 늘려고 산 거 아니지? 아니지. 실수로 샀는데 지금 유머하시면서 이거 하네. 쌈밥 해먹어. 그치? 아, 내가 무슨 말. 얘 한 번만 적을게요. 저기 제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너 못 믿어서 그래. 이거 쌈에 싸먹기 좋게 슬라이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쌈 뭐랑 먹을 거야? 곱창이에요. 곱창하고 쌈을 왜 먹어? 곱창 전골이라면서요. 내가 용기만 있다면 그 모든 음식이 쌈이다. 마늘 이거 닦은 거겠지? 아니 씻어 그래도. 닦은 거라고 안 써져 있으면. 야, 어, 어떻게 씻을까? 어차피 승현이 혼자 먹을 거니까. 와 이거 봐, 그 바지락 같다, 그치? 양념장 조금만 넣자. 싱거울까? 간을 한번 봐야 되나? 간도 안 보고 더 넣는 거야? 예. 뜨겁다 잉. 너무 맛있어. 거의 다 됐거든요? 거의 다 완성, 지금 완성 직전이기 때문에 고기를 넣어줄게요. 양머리, 양지머리, 버르장머리. 예? 고기가 잘 풀어줘야겠다. 이거 금방 익겠는데 얇아서. 이거 즐겨지기 지금... 전에 먹어야 돼. 아, 저기요. 죄송해요. 제가 어? 논쟁하면 어떡하시냐? 장전골. 이건 좀 웃겼다. 인정. 짠. 곱창 전골 완성되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아는요. 애쓴다. 짜라라라라. 와, 라면 같다. 맛있겠다, 그죠? 딱 2인분, 2~3인분 술안주로 딱이네요. 여러분들도 친구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곱창 전골 한 사다발이 대접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마늘 자르고 밥 데우고 쌈이랑 같이 먹어봅시다. 와인도 뜯고. 아, 이렇게 너무 많이 남아있어. 아니 쌈을 안 먹으면 되잖아. 쌈부장님. 쌈부장님 화났네. 짠. 어? 잠깐만 좀 보여줘요. 안 잡힌다고 초점이. 아 가만히 좀 있어봐. 아 진짜. 자, 요 앵글로 마음껏 한번 앉아서 자랑해보세요. 짠! 오늘의 소 전골, 소 곱창 전골 완성입니다. 어머 맛있겠다 이런 표정. 맛있겠다. 대박. 태어나서 이런 음식을? 애쓴다. 내가 이런 음식을? 대박적. 어머 어머 맛있겠다. 됐어 이제 그만합시다. 자 그럼 이제 먹어봅시다. 맛있게 먹자 얘들아. 잘 먹을게 승현아. 잘 먹겠습니다. 젓가락 들어가기 너무 깊어 보여서 냄새가. 아 잠깐만 너무 안 먹히겠는데? 너무 큰데? 엄청 느끼하다. 그래? 응. 싸늘하다. 야! 곱창 안 오네. 평범한 곱창이구만. 벌써 배웠어. 다르게 깼어. 곱창 전골 세트를 샀는데 생각보다
제일 인기 많은 게 상추예요. 너무 비려가지고 곱게 구워. 오늘은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얻었지만 다음엔 정말 맛있는 걸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네. 애쓴다. 다음날 겁나게 방구 끼고 겁나게 설사했다. 뻔하다.